안녕하세요. 얼큰TV 시청자 여러분, 크나큰이 손재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아서 이 불가사리, 아니, 벚꽃 쿠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벚꽃 쿠키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요리는 진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데코가 엉망진창입니다. 네, 요리를 덜큰이가 서브를 해주긴 했는데, 똥손인 제가 직접 색을 묻히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 벚꽃 쿠키가 불가사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3시간에 걸쳐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딸기 색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딸기 맛이 아주 미미하게 납니다. 그래서 먹을 만합니다. 위에 딸기가 올라와서 식감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큰이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씹고 넘겨라, 얼큰아. 그러면 딸기 부분. 정말 대단합니다, 얼큰이는. 자, 하나 더 줘보겠습니다. 이번엔 통째로 한번 줘볼게요. 야. 떼! 떼! 야, 씨. 정말 급하게 먹습니다, 얼큰이는. 여러분, 강아지들은 항상 소량으로 먹이세요. 네, 참고로 이 벚꽃들은 제가 이 장식을 하기 위해서 회사 앞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왔습니다. 예쁘죠? 이게 사람들이랑 강아지가 같이 먹는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얼큰이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